야, 세게 던지지 말라니까. 너무 빨라,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발 풀렸지? 어. 그렇지. 진동이냐? 네. 좋다. 이따 형아 던지면 칠 거야, 도영이가? 칠 거야? 자기 친다는데. 나 이거 들고 와. 이걸 내. 네, 일로 와. 강민아 삼촌하고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도영이 쟤. 안녕. 먼저 먹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코치 가자. 인사해. 마지막인데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별 감흥이 없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은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내 스스로 그만 안 두고 잘릴 때까지 야구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라서 크게 은퇴식에 대한 로망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울 거냐고. 야구장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울어봤는데 선배님들 예전에 퇴식할 때 지켜보기만 해도 가슴이 조금 저려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제가 또 퇴식을 하게 되면 아마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팬분들한테 항상 봄에 인사를 드릴 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가을 야구하겠다 항상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스럽고 저는 가지만 뭐 일단 저희 선수들도 앞으로 팬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주는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선수들도 열심히 뛸 테니까 역시나 팬 여러분들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도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도훈 선수를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팀 선수단 포담을 전해주시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SIMS 선수단의 대표에서 이종훈 선수와 강민 선수가 도훈 선수에게 축하 포담을 전하겠습니다. 도훈 선수는 선임정보 도끼로서 각각 우정을 전하는 것이고요. 박광희 선수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무료로 활약하였습니다. 오늘 축하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성현 선수 소식을 대표해서 홍성현 감독님과 주자 박광희 선수가 박광희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빌리오 박사로 축하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광희 선수 감독님 주연 사람을 위해서
한다 어머니! 대장!